안녕하세요. 유진루입니다. 벌써 이제 12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다들 연말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웃자라서 안 예쁜 식물들이 지금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 식물들을 다 골라내서 좀 예쁘게 가지치기를 하고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키 큰 아이들 속에 숨어 있는 이제 머큘라타가 있는데요. 제가 계속 지금 머큘라타를 잘라줄지 고민을 꽤 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얘가 웃자라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잎을 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잘라주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가만히 두면 이렇게 잎이 또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줄기가 뼈곤이라고 하죠? 이렇게 뼈만 남았거든요. 원래 굉장히 풍성했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 저희 집 목베고니아 종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뼈곤이가 돼가지고 상태들이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마 뭐 과습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이제 워낙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죽지는 않고 이렇게 계속 잎을 내주고 있는데요. 잎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고민이 됐어요. 얘를 잘라줄까 아니면 이대로 잎을 다시 키울까 고민을 했는데, 또 숨겨놓은 아이들이 까꿍 이렇게 뼈곤이가 돼서 아주 앙상하게 남아 있어요. 얘들도 한번 전부 줄기를 다 잘라내고, 얘가 지금 덤밀러고요. 엄청 예뻤었어요. 풍성하게 진짜 잘 자랐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 게 지금 한 몇 개월 됐거든요. 계속해서 이파리가 앙상해지더니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새 잎들이 아주 조그만 잎들만 남은 상태고, 큼직하니 예뻤던 잎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계속 근데 이렇게 새 잎은 내줘요. 얘는 화이트 아이스고요. 얘도 전에 사진 영상 보시면 정말 예쁘게 잘 자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뼈곤이가 돼서 너무 지금 수영이 엉망이에요. 얘네들도 지금 정리를 좀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오래 키웠던 아이고, 이 물방울 페페라는 아이인데, 얘가 지금 아이고, 꺼낼 때 항상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이파리들을 건드려서, 이거 지금 새순인데 어떡하지? 일단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을게요. 살짝 기대 놓고, 얘가 지금 굉장히 잘 자랐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키가 크잖아요. 원래는 참 이렇게 다글다글하니 예쁘게 이파리들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계속해서 잎을 떨구고 있고요. 보시면 제가 한번 생장점을 잘라줬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양쪽으로 자라면서 또 풍성하게 한참 자라주다가 또다시 지금 잎을 다 떨구고 있어서, 얘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수영을 좀 다듬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키만 키운다고 해서 이제 예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수영 좀 다듬어 주고 좀 예쁘게 길러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얘네들을 계속 지켜보고 이렇게 자르지 않았던 거는, 이렇게 보시면 가만히 두면 또 잎들이 다 떨궜다가도 이렇게 새 잎들이 또 나와주기 때문에 애써 이렇게 잘
키가 크게 자란 애들을 옷도 자르는 게 아깝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냥 잎이 더 나오기를 계속 아, 기다려줬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조금 줄기를 잘라준 애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짧게 다 잘라서 다시 한번 좀 수영 정리도 해주고 또 번식을 좀더 시켜줘서 봄에는 좀더 예쁜 베고니아를 만나볼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얘네들을 뿌리 받는 거는 정말 간단해요. 제가 전에 잘라둔 아이들 뿌리 받은 거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먼저 이 솔리무타타라는 얘는 목성 베고니아는 아니고요. 제가 키우고 있는 금경성 베고니아인데요. 굉장히 뿌리를 잘 내리더라고요. 워낙 애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잎 줄기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담궈준 애한테도 이렇게 뿌리가 이만큼 나왔고요. 잎 자루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줄기를 끊어서 나온 아이도 이렇게 뿌리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대로 해서 흙에다가 심어줘도 또 이렇게 잘 자랄 아이고요. 굉장히 생명력이 꽤 강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기를 잘라내면 이제 대신 이제 목성 베고니아 같은 경우는 잎꽂이를 하기가 굉장히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요. 이런 렉스 베고니아 같은 금경성 베고니아는 잎꽂이만 해도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또 번식도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제 목성 베고니아 같은 경우는 줄기채로 이렇게 잘라내면 여기에서 이렇게 수경으로 했을 때 뿌리가 이렇게 나와요. 얘는 지금 화이트 아이스를 제가 줄기를 잘라서 물꽂이를 한지꽤된 아이고요. 얘는 솔리무타타 아니고 얘는 얘 이름이 뭐였더라? 먼저 이제 덤밀러 줄기를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도 잎이 나오려고 지금 준비는 다돼 있어요. 그렇지만 비슷한 크기로 조금 잘라줄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은데 조금 고민이네요. 이 위에서 자를지 아예 밑에서부터 그냥 밑에서부터 쭉 잘라서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는 가위로 좀 잘랄게요. 지금 아까 전에 자른 이 덤밀러 두 명은 아니 두 줄기는 가망성이 보이는데요. 하나에서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중간 목대는 지금 물러진 상태인데 얘는 안될것 같네요. 다음은 이제 화이트 아이스고요. 화이트 아이스도 보시면 뼈만 남은 상태고 수영이 너무 지금 안 예뻐요. 다 얘도 제가 줄기를 몇번 잘라냈기 때문에 다 들쑥날쑥 하잖아요. 얘도 좀 똑바로 크기 길이도 맞춰주면서 물꽂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나머지는 이 상태로 마디가 너무 긴 애들은 좀 이렇게 잘라줄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얘네들은 다시 한번 잎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끝에 한번 이 정도 잘라낼까요? 이렇게 하고 아랫잎은 좀 따주고 다시 뿌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너무 기니까 이 정도에서 잘라주고요. 상한 줄기들은 잘라낼게요. 그 다음에
한번 더 단면을 깔끔하게 이렇게. 그리고 최대한 비스듬하게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살짝 비스듬하게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묶어 놓을게요. 줄기만 지금 거의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 놓지 않으면 종류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좀 묶어 주도록 묶어서 뿌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머큘라타인데요. 머큘라타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파리가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잎사귀도 굉장히 크게 나와줬고 정말 예뻤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뼈고니가 돼서 앙상한 상태고요. 얘도 짧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아이와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냈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에는 잎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자른 이 두 애들은 좀 더 짧게 여러 조각으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먼저 이 위에는 제가 이미 이렇게 한번 생장점을 잘라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파리가 이만큼 나와 있는 상태인데 조금 길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따로 빼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디 바로 밑에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한 이 정도 크기에서 이렇게 해서 또 세 개 몇 개가 나왔죠? 총 6개가 나왔죠? 얘도 더 짧게 잘라줘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한번 일단은 뿌리 먼저 받아볼게요. 나머지는 제가 다 묶어놨으니까 얘들은 뭐 굳이 따로 묶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물꽂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물방울 페페고요. 키만 굉장히 크고 지금 잎사귀가 좀 많이 앙상한 상태예요. 그래서 얘도 제가 이제 전체 길이를 조금 수영을 다듬어 주고요. 이 가운데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지금 새로 자구들이 이렇게 번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두 개만 있었거든요. 처음에 제일 긴 이 두 아이들만 처음엔 있었다가 지금 이 가운데 아이도 새로 이제 새순이 나온 아이예요. 그래서 키가 이렇게 컸고요. 아래에서도 또 계속 새순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원래 있었던 이 모체가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예쁘고 앙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목질화가 많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잘랐을 때 얘네들이 잘 뿌리를 내줄지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잘라서 수영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또 제가 그 전에 여기 생장점 잘랐을 때도 생장점 자른 밑에서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또다시 이렇게 키가 자라면서 또 새순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일단 키를 좀 낮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줄기가 자랄 때까지 꽤 오래 키웠기 때문에 사실 아까워서 제가 자르지를 못했어요. 근데 마냥 이렇게 길게 키운다고 해서 예쁜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좀 짧게 좀 관리를 해줘야 더 예쁜 것 같아요. 아깝지만 잘랐습니다. 얘는 새로 나온 아이거든요. 이렇게 번식된 아이인데 이 아이도 중간에 잘라줄게요. 그래서 잎을 좀 새로 다시 받는 것도 또 세력을 좀 더 약해 보이는 세력을 조금 더 강해 보이도록 좀 튼튼한 새 잎을 받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비슷한 크기로 맞춰주고요. 지금 이 아래쪽 애들은 이 새로 나온 새순이기 때문에 키랑 비슷하게 해서 키우면 예쁠 것 같아요. 거실에서 쭉 키우던 아이기 때문에 뭐 지금 겨울이라고 해서 뭐 성장이 멈췄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지금 저희 집 거실 식물들은 온도가 항상 22도에서 24도 사이로 제가
항상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너무나 지금 온도도 얘네들이 크기에 가장 지금 최적의 온도고, 또 습도도 50에서 저희 집한 70까지도 나와요. 이렇게 모아놓고 키우다 보니까 따로 가습기를 틀지 않아도 이렇게 습도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 집, 이 거실에서 키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계절 상관없이 충분히 입도 새잎도 잘 내주고 있고요. 번식하는데 문제가 없기 만약에 때문에 그게 조금 걱정이 되신 분들은 봄이 되면 그때 하시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특별히 거실 식물들은 날씨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수영 관리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페페가 은근 뿌리가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분리를 시키진 않았고. 물방울 페페 얘는 보시면 제가 한번 이렇게 생장점을 중간에 잘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바로 여기에서 잘라줄게요. 이렇게 자르시고요. 얘는 페페는 이렇게 입고지만 해도 잎에서 또 새순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도 버리지 않고 졸기 번식도 하고 잎꽂이 번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잎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면 뿌리 받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잎은 최소한만 남겨주시고 이렇게 단면을 깔끔하게 해서 대각선으로 잘라주면 돼요. 얘네들도 이렇게 한대 묶어서 자루에서 뿌리를 직접 받을 애들이랑 그다음에 잎꽂이로 해서 뿌리를 받고 번식시킬 애들이랑 좀 구분을 해볼게요. 줄기가 좀긴 애들은 이 상태에서 한번 뿌리를 받아볼게요. 뿌리가 민감한 페페는 황토보리에다가 이제 수경으로 할 경우에는 고정력도 있지만 또 뿌리가 이제 빛을 많이 받게 되면 뿌리 쪽이 빛 때문에 아무래도 뿌리 받기가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좀빛 차단하는 역할도 되고 또 고정력도 생기기 때문에 뿌리가 좀 약한 이 페페류들은 이렇게 황토볼에 담궈서 물꽂이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 황토볼이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들리시나요? 물을 이렇게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냅뒀다가 물을 흡수를 다 하면 좀 너무 넘치는 물들은 좀 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베고니아는 워낙 뿌리를 잘 내주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물에 담가주도록 할게요. 너무 물을 또 많이 담그면 줄기가 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끝에만 이렇게 물이 닿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얘들은 기존에 제가 그 뿌리 받는다고 담궈놨던 애들이니까 이대로 쭉 그냥 키우고 오늘 자른 애들은 이렇게. 다음 이제 이 잎들도 잎꽂이를 하면 또 얘들이 번식을 해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잎자루 좀 짧게 잘라서 또 얘네들은 제가 사냥초에다가 심어서 번식을 시킬게요. 오늘은 이렇게 수영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지금은 이렇게 볼품 없어 보이지만 몇 달만 지나도 잎들이 예쁘게 나와서 훨씬 예쁜 모습으로 잘 자라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